다음. 닭이 주인을 알아본다고? 차 타고 오니까는 닭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반겨주네. 주인 왔어! 아이고, 야 이러면은 못 잡아먹지. 야 이러면은 못 잡아먹지. 평생 키우지 이러면. 오히려 더 잡아먹는다고? 아 저렇게 오면 이러면 사이코예요? 어? 아 저렇게 닭이 나 왔는데 반겨주면 어 그래 너 오늘 치킨 떼고 싶구나. 어 이 새끼고 이 새끼 맛있게 오네. 어 야 저 중식도 하나 갖고 와라. 바로 뭐 가지고 후려쳐줄게. 야라이 바로 닭곰탕 해준다고요? 네. 너 저러면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요리해준다고? 삼계탕 못 참지. 아.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본 최고의 가수? 관심 없어요, 일본 가수한테. 어여여여여. 일본의 매운 라면이라고 스코빌 지수가 500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더 매운 라면 스코빌 500에서 1500 정도. 저게 좆밥이네. 불닭볶음면이 스코빌 지수가 4400인데 세상에 신라면만 하네. 신라면 정도의 맵기인데 이거 가지고 일본인들이 제일 일본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라고. 좆밥이구만. 그치 우리나라 사람도 좀 약간 맵부심이 있어야지. 어질, 황당, SBS 새 예능. 자녀를 위해 3일만 다시 부부가 되시겠습니까? SBS에서 이번에 새롭게 파일럿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들의 출연을 기다립니다. 이혼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 한 팀에 대해서 챌린지를 해서 우승팀을 가린다.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? 아, 몰라. 나 속이 안 좋아. 그러게 요즘 뭐 저 우리 이혼했어요도 그러고 이혼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던데. 아 근데 우리 이혼했어는 좀 다르긴 해요. 예. 우리 이혼했어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. 그냥 이혼하고 나서 서로의 어떤 그 친해지는 그런 과정. 예. 다시 같이 살고 이런 것보다는 다시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이혼했는지가 좀 약간 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이혼은 한번 그냥 하더라도 결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결혼하고 아 씨발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. 때는 늦었지. 그래도 느껴보는 거지. 한번 정도는 결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이혼이 요즘 세상이고 이혼이 뭐 흠도 아니고. 맞잖아. 예. 결혼 그냥 솔직히 한번 정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? 딱 요정 여기 이 4번 페이지까지만 딱 보고 끝낼게요. 이걸 오클로즈 베타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떠? 아 클베. 근데 많이 동거도 나 솔직히 해본 적이 있는데 안 좋아요. 예.
근데 클베에서 끝내는 게 나쁘지 않지. 예. 근데 클베를 했는데 이거 너무 괜찮다. 그러면은 계속 가도 나쁘지 않고. 여러분들 너무 몰라요 지금. 내가 아니야. 우와 뭐야? 3D 야무지네. 3D 전광판 나이키 광고. 야, 개쩐다. 잘 만들었네. 마블 근황. 샹치가 동양에서 꽤나 성공을 했대요.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를 만든다고. 이게 실사가 되면은 이제 이게 진짜 마블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걸 볼 수 있대요. 예. 태극기맨 고미오 스팸 회식. 동양인들로만 만든. 근데 우리가 동양이지만 거부할게요. 히어로는 백인이 하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. 백인이나 흑인이. 동양인 히어로는 존나 멋없는 것 같아. 저게 뭐야? 태극기 집회야? 이거 뭐야? 아유. 지방 건물들. 미국 운전, 한국 운전 차이.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멈추네요. 사람이 가건 안 가건. 한국 차가 먼저.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? 나라가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다들 너무 몰려 살고 차도 너무 많아. 나라에 쓸데없이 너무 많아. 인구가 너무 많아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땅덩어리도 존나 조그맣고. 그러니까 미국이야 여유있게 운전할 수 있죠. 차가 너무 많아. 너무 밀집돼 있어. 그리고 성격을 떠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.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급하고 어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의 특성이 그래. 좁고 인구수 많고 한 곳에 뭉쳐있고. 나랑 체형 비슷하네. 저런 케이스는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먹고
언성 높이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야. 나한테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? 싫어요. 아니 싫어. 아이 안 가져다녀야지. 그래야 돼. 어. 아이 싫어요. 카드로 할 거야. 아이, 빨리 해요. 예. 아이 싫어. 아이 안 해. 싫어 싫어. 그럼 이제 그쪽에서 왜 싫어? 왜 싫어요? 왜 카드로만 해? 그러면은 난 그게 좋아서요. 예, 싫어요.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. 예. 약 올려버리는 게. 경이었은 바로 바지 내리고 방군물 발사를 했지. 아, 저는 원래 현금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올 때는 무조건 안 가지고 가려고요.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갖고 말 더 이상 안 해. 어. 이상, 왜냐면 이제 그 저렇게 시비 거는 쪽 입장에서도 저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. 예. 이게 맞아. 아니, 거기다가 이거 사설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래. 미친 거지. 화나죠. 근데 저거는 화나지 당연히. 어, 이렇게 화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. 범죄도시 2를 왜 불매해? 불편할 게 뭐 있다고. 여성용 한 것도 없는데? 왜? 뭐 때문에? 성적 역대급 터졌다고. CGV 기준 에그도 99% 역대급. 에? 여자 지워버리기가 이렇게 통했네? 난 안 봐야겠다. 뭔 개? 이런 년들은 걸캅스나 봐야 돼. 어. 이런 년들은 이제 걸캅스나 보고 걸캅스 흥행 성적표 보고. 야, 이건 진짜 아니지. 알탕 예능, 알탕 영화 다 욕먹는데 얘는 예외네. 여자 조선족 범죄자 역으로 출연시켜갖고 존나 패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범죄도시 감독이 잘못했네. 그랬으면 또 씨발 여자 가지고 그 VIP인가 그 영화 있잖아, 이종석 나왔던 거. 어? 여자가 피해자로 나오니까 여성 혐오라고 하고 지랄을 했잖아. 뭐 어쩌라고. 여자 마동석이 있든가 그러면은. 아니 그럼 애초에 몰입이 안 돼. 개소리 하고 있어. 아이 참. 이런 영화에 남녀 성비를 왜 따지는겨. 그니까 쟤네들은 뭐만 했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냥 남녀 갈등 조장하는데 1등 공신이야. 재밌어요. 범죄도시 2 봐보세요. 재밌어요. 오케이. 어? 제2의 에이즈 등장? 동성애 남성들 감염,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확산됐다고. 우리나라까지 온 데는 어? 얼마 걸리지도 않겠구만. 시간 문제겠구만.
영국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에 감염이 됐대요. 동성이랑 성관계한 남성들이 특징이라고. 주로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던 희소 감염병 원숭이 두창 환자가 이달 초 영국에서 확인됐다고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애초에 그걸 동성애를 가지고 욕하면 안 될 거라고 봐 나는. 동성애를 하더라도 아니 남녀간의 성관계에도 아니 내가 뭐 PC주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동성애 욕할 필요가 없어. 너무 무식한 짓이야. 아니 동성애를 하더라도 그 기구를 쓰면 되잖아. 콘돔이나 이런 것들 쓰면 되잖아. 응? 남녀간에도 성병이 걸려요. 예. 게이훈이라고 그러지 마시고. 예. 그걸 쓰면 되잖아. 콘돔을 끼면 되잖아. 콘돔 끼면 웬만한 성병이나 이런 것도 다 막아주잖아요. 예. 아니면은 그냥 콘돔을 안 끼고 그냥 좀 남자들끼리 할 때 그냥 입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? 굳이 그 뭐 굳이 그 뭐 응딩에다 넣어야 돼요 그거를?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. 그 똥 싸는 곳이잖아요. 더럽지 않아요? 예. 굳이 왜 그 응딩에다 넣어야 돼요 그거를? 참 정말. 아니 남자들끼리도 그냥 서로 입으로만 해주면 좀 뭔가 이게 좀 그게 안 되나 잘? 입이나 손으로 해주면 되잖아. 왜 굳이 응딩에다 그걸 해야 되나? 거기 똥 싸는 곳인데. 오라군. 아무튼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인데 육안으로 다 보이네요 근데. 궤양성 병변. 전례 없이 남성끼리 성관계로 감염이 발생해 버렸다고. 성관계로 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었다. 야, 이게 신종 질병 이런 것들이 나와 버리면 참 골치 아프네. 근데 요즘 에이즈 같은 경우는 뭐 치료 가능하다, 그러니까 치료가 완치는 아니어도 계속 약 먹고 주사 먹고 하다 보면은 뭐 크게 딱히 저기 한 거 없다고 하던데?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? 에이즈 같은 경우는?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. 주지는 제발 뷰지해. 그치, 애초에 그 디자인.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동성애자들은 존나 무식한 새끼로 보던데.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. 우리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쓰임새가 다 있게끔 거기에 맞는 용도를 다 만들어 놨잖아. 어? 그렇잖아.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응딩이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. 관장량 말고는 나오는 곳이잖아. 이런 얘기하면 진짜 무식한 사람 취급받더라 동성애자들한테. 애초에 그냥 조물주가 우리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근데 이거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를 즐기는 동물들도 좀 있대요. 예. 가끔씩 그런 조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불량품으로 생각을 하려나? 폐기물이라니. 아 근데 저는 존중은 합니다. 전 진짜 존중하고 뭐 솔직히 동성애자
뭐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나? 나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웃긴 게 요즘 우리나라에 또 그거 있는 거래.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또 통과가 되면은 우리 좋대요. 예. 동성애자를 싫다고 해도 안 되고, 동성애에 대해서, 뭔가 좀, 그,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. 벌금 물잖아. 동성애자, 장애인, 뭐, 이런. 조선족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. 그치. 에휴. 예, 넘어가도록 합시다. 코디야, 바이크 입문용으로 야구지게 추천 좀 해줘. 슈퍼컵이나 타라. 슈퍼컵을 타. 색깔도 많고 1, 2, 3, 4단까지 있고 클러치 잡을 필요 없고 가격도 300만원 미만이고 커브 타. 여자들도 많이 타 이거는. 아니? 저딴 걸 추천한다고? 나 같은 상남자한테? 하는 친구들은 R3를 타. 가격은 700만원 미만. 아. 가격은 600 얼마. 아유, 난 저런 그 알차들은 양아치처럼 볼까봐 난 저런 거 못하겠어. 코트야, 다른 거 없냐? 그러면은 MT-03을 타. 이것도 700만원 미만이야. 저런 바이크는 이제 네이키드 장르라 그러지.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. 제일 많이 무난한 게 저거야. 나 장실 갔다 올게, 랄프야. 방제 바꾸고 나 갔다 와갖고 바로 약발방 할게. 나 똥 좀 싸고 올게 얘들아. 속이 또 안 좋다. 안녕하십니까. 뭐 한 걸음 갈 때마다 샷건을